광주로 오실 분들은 또 저희가 또 추천해드리는 네. 거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개막한 지 이제 4일째 되고 있는데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핫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광주 여대죠. 남부대죠. 시립 국제 수영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볼까요?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드디어 시작입니다. 짝짝짝짝짝 나이스 샷. 저는 이곳에서요 피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장 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로써 개막 4일째를 맞이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 시작과 동시에 이 메달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자, 지난 13일 오픈워터 남자 5km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헝가리의 크리스토프 라소프스키 선수 53분 22초 1의 기록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메달 소식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난 13일 김수지 선수가요. 이곳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이 동메달은요. 한국 다이빙 역사 최초의 메달이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가 따낸 첫 메달이기도 한데요. 아우, 시상대에서 보여준 이 환한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비록 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한 태극 전사들이 또 눈에 띄는데요. 자, 어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수구 대표팀의 조별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와의 대결에서 0-64로 크게 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투지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 열린 수구 남자 대표팀도요. 예선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3-26으로 패했지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막 걸음을 뗀 수구 대표팀 선수들 지금은 우리가 열렬히 응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 옆으로 수구 경기장이 위치해 있는데 들릴지 모르겠어요. 수구 대표팀 선수들 언제나 진선이야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사랑해요. 자, 그리고요.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아람 선수 역시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4위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고요. 여자 오픈워터 경기에서 임다연, 정하은 선수도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나란히 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메달 획득 유무에 상관없이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경기에 열심히만 우리 선수들 모두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입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로써 대회 4일차인 오늘 1위는요. 금메달 6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동메달 하나로 공동 10위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경기장 바깥쪽 상황 얘기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준비했습니다. 피나의 이런 일을 경기장 바깥 상황도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장 밖에 첫 번째 소식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오전 남부대학교의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37살 A씨가 입건됐는데요. 관람객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 준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몰래 카메라 촬영이라니 이거 참 열받네요. 네. 자, 이 경찰은요. 이 일본인 A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검찰에 송찰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몰카는 안 돼요. 안 돼요. 네버 네버. 네. 자, 놀란 마음 술이 다리로 진정시켜볼까 합니다. 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다리가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자, 기념품 공식 후원사가요. 대회를 위해 수리다리 인형 세트를 총 3만 1000세트 제작을 했는데 대회 이틀 만인 13일까지 무려 2만 1000세트가 팔렸다고 합니다. 열쇠고리에 마그네틱, 텀블러도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수리다리 인형의 인기가 아주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다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리다리 원하시는 분들은 어서 빨리 서두르셔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수리다리와 함께 집으로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부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오메전라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다이브 인투 피
피스. 아, 지금 뭐 경기장 내외부가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네. 좀 민망한 사건 아우, 있었습니다. 나빴어, 예. 나빴어. 몰래 카메라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예, 일본인이라니까 네. 응당한 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어디 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화제를 모은 게 또 하나 있죠. 네. 우리 김기빈 MC가, 김기빈 아나운서가 네. 이 수영대회를 전 세계에 알리셨어요. 개막식과 전야제를 함께 하시면서. 아, 그랬죠. 아, 탤런트 성훈 씨와 함께. 어, 멋졌어, 멋졌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뿌듯하게 했습니다만은, 예. 얼굴 크기라든가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비교가 돼서 예, 뭐 그것보다는 잊어버리고 우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야제와 개막식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 여러분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예, 환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